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BOE 덮친 반도체 부족 사태, 차량용 이어 스마트폰도 덮쳐 한국에 호재된 매그나 칩 인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차량용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반도체 부족 사태가 이제는 디스플레이 업체로 넘어가고 있다. 특별히 스마트폰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오는 거죠. 스마트폰의 OLED 패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화면을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는 필수 반도체인 DDI의 품귀 조짐이 드디어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죠. 특히 DDI와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8인치 웨이퍼팹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DDI의 공급 자체가 지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DDI를 생산하는 일부 파운드리 업체는 부랴부랴 증설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를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시기가 곧올 것이라는 분석조차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OLED DDI 공급 부족으로 이제 중국 업체를 중심으로 OLED 패널 공급 부족까지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체는 BOE라는 사실이죠. 또한 차이나스타도 이번 문제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경우 국내 팹리스 업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BOE 덮치는 반도체 부족 사태, 차량용 이어 스마트폰까지 덮쳐 한국에 호재된 매그나 칩 인수 실패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일 시장 조사 업체죠. 트렌스포스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에서 AMOLED라고 불리는 능동 행렬 OLED의 올해 채택률이 지난해 42%에서 이제 4%포인트 확대된 46%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패널 자체가 이전에 LCD가 많이 대세가 되었었지만 점점 더 OLED가 대세가 되어진다. 특히 리지도 OLED가 저가형으로 지금 상당히 많이 선택이 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때 지금 LCD 패널의 가격이 올라서 그럴 바에야 오히려 OLED를 사용하자라는 그런 말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는 스마트폰 두대중한 대는 거의 OLED 패널을 사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시장 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도 5G 스마트폰의 경우 OLED 채택률이 지난해 4분기 기준 80%에 달해서 이 절대적이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전체적인 스마트폰 사업이 이제 4G에서 5G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더 이상 OLED를 기반으로 만들지 지금 LCD 기반으로 특히 LCD의 기반이었던 LED를 기반으로 이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OLED의 채택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스마트폰이 이제 LCD 패널보다는 OLED 패널, 특히 AMOLED라고 불리는 OLED 패널로 채택률이 높아져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장 큰 이유는 5G 스마트폰의 성장 때문이라는 거죠. 5G 스마트폰의 경우 기존 4G LTE에 비해서 배터리 소모량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OLED는 일반 조건에서 기존 LCD보다 높은 전력 효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사용되지 않아요. LCD보다.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자발광이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발광을 한데 LED가 LCD와 같은 경우는 자발광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력이 더 많이 소모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렇지만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5G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인해서 OLED 패널의 저변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OLED DDI 수급이 어려워져서 스마트폰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이 끼칠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OLED용 DDI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스마트폰을 생산하지 못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DDI는 디스플레이 드라이브 IC라는 이름처럼 디스플레이를 구성하는 픽셀을 디스플레이상에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저렴해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TV, IT 등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기기가 늘면서 DDI의 수요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뛰었죠. 가격이 뛰었지만 워낙 원체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이 뛰었어도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가격이 뛰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DDI의 가격 경우 지난해 전년 대비 20%에서 30% 뛰었다고 하지만 올해 역시 두 자릿수 인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DDI의 그 반도체의 가격의 현실화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는 파운드리 회사의 가격 인상 때문입니다. 지금 DDI를 공급하는 업체들은 거의 팹립스 업체거든요. 팹립스 업체에서 파운드리 업체에 지금 주문을 들어가요. 주문이 들어가면 이 주문을 받고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물건을 만드는 파운드리 회사, 특히 TSMC나 삼성전자, 뭐 DB하이텍, 뭐 맥그나칩 이런 회사들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의 가격을 올린다라는 사실이죠. 가격 인상에서 지금 DDI 수급 가격 인상에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DI 수급이 어려운 곳은 여전히 사실이란 것입니다.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인 BOE가 최근 애플의 공급망에서 탈락할 우려가 있는 것도 이 DDI를 구매하지 못해서 지금 탈락이 된다라는 것이 1차적인 이유, 그리고 2차적인 이유는 자기 스스로 그 설계 변경. 그래서 OLED DDI의 수급 불안, 여기에 설계에 이미 변경한 탓에 지금 애플은 BOE를 신뢰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OLED 아니 지금 애플의 아이폰 14에 들어가는 OLED 패널에 대해서 지금 배정량이 없어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 BOE의 최악의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 것은 DDI의 수급 불안 요소를 해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지금 현재 자동차 반도체도 어느 정도 여전히 어렵지만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데 왜 DDI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DDI의 공급난을 해소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DDI 자체가 가치가 낮은 반도체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DDI 같은 경우는 가격이 개당 100원에서 15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가격이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가격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죠. 코로나19 유행 이후 반도체 전 분야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일어나서 파운드리 업계가 지금 호황을 맞고 있는 상황이죠. 이래서 반도체 생산 업체들, 특히 파운드리 업체들은 수익성 위주로 사업을 전환을 합니다. 그러면서 판매 단가가 낮은 DDI나 그리고 자동차 반도체 대신에 모바일 칩, 말하자면 AP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리고 PMIC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이것이 DDI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OLED용 DDI를 만드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대만의 TSMC, UMC 등으로 이는 모두 고부가가치 제품을 주력으로 하는 대표적인 파운드리라는 사실이죠. 게다가 OLED DDI는 다른 칩에 비해서 크기가 크다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이퍼에서 생산 가능한 수량이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한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전체적인 면적에서 그 크기가 커버리면 단위 면적당 생산 대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일하는데 더 많은 이득을 볼수 없고 더 적은 이득을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렵다라는 사실이죠. 지금 DDI와 같은 경우는 주로 48나노 그리고 28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12인치 웨이퍼 팹은 사용하지 못해요. 그래서 8인치 웨이퍼 팹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각 제조사마다 고유 설계 자산과 이에 따른 설정값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다라는 점도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죠. 업계 관계자는 아몰레드 DDI는 다른 분야 반도체보다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하고, 그래서 크기가 크다란 뜻이에요. 더 많은 웨이퍼가 필요하고, 설계 기준도 서로 달라 수급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범용 제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하나를 딱 만들어서 이것에 맞는 DDI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제품에 맞는 DDI를 만들기 때문에 범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다가온다라는 사실이죠. 또한 DDI 공급난의 지금 문제는 지금부터라는 지금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는 생산 라인 전환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OLED DDI의 경우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미 공급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다가 OLED DDI와 같은 경우는 지금 TV 부분도 OLED가 성장을 하고 있죠. 노트북도 지금 OLED가 새롭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리고 태블릿 PC도 마찬가지로 지금 OLED를 적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렇게 OLED의 응용처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지금 OLED DDI의 수량이 점점 더 많이 필요하게 된 사실이죠. 자, 그러면 이것은 한국에는 타격이 있을까? 라는 그런 것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결국은 이번에 와일드로드 캐피탈이 이 매그나칩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한국의 호재가 된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OLED DDI 수급 불안에 대해서는 삼성 디스플레이, 한국의 대표적인 업체죠. LG 디스플레이가 실질적인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각각 삼성전자, 그리고 LX 세미콘 등을 DDI 공급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 선두권인 삼성전자와 LG LX 세미콘이 해외 고객보다 관계사인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 L 디스플레이에 우선의 물량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OLED DDI를 설계하는 팹리스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한국 우선 지금 그런 기치를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체적인 중소형 OLED 공급에 보면 지금 차이나스타나 지금 BOE가 열심히 따라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시장 점유율 50% 이상으로 절대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데 매그나칩 한국인데 24%, LX 세미콘 7%, 레이디움 6%, 이나페스가 지금 2%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OLED DDI가 한국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 업체인 그 BOE나 차이나스타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죠. 한국 업체는 주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고 지금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삼성전자에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리고 DB하이텍도 지금 마찬가지로 한국의 그 업체들을 먼저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팹리스의 경우 수급 안정을 위해 DDI를 자체 개발을 하려고 했지만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매그나칩의 인수 불발, 이것이 결정적인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에 타격을 줄수 있다라는 말도 나온 거죠. 그래서 중국의 사모펀드인 와일드로드 캐피탈의 매그나칩 인수 무산도 중국 내 OLED DDI의 공급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또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까 24%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죠? 만약 매그나칩을 인수를 했다면 중국 내에서의 DDI, 특히 OLED DDI의 그 안정성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더욱더 BOE와 차이나스타의 성장세가 가팔라졌을 거지만 지금 이것이 인수가 무산되고 지금 LX 세미콘이 지금 완전 인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되면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지금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 루트인 LX 매그나칩과 같은 경우는 기본 루트인 삼성전자에도 하고 좀 부족한 부분은 지금 LX 세미콘으로 넘겨주면서 LG 디스플레이에도 또 공급해 줄수 있는 더 넓은 의미의 성장세가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 또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그 표지 OLED를 사용을 해서 지금 OLED TV 시장에 더 진출하려고 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지금 OLED DDI의 지금 필요성이 더욱더 크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 내에서 DDI 설계와 생산이 어려워서 이 분야 부품 공급은 전적으로 한국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다시 말하면 이번 매그나 칩 인수 무산, 이것은 결국 중국 내에서 기술이 없는 이러한 OLED DDI의 공급이 아예 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업체들에게 커다란 짐으로 다가온다라는 그런 측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BOE가 이번에 OLED DDI 문제 때문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에 애플의 그 주문을 받지 못했다. 물론 애플의 주문을 받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단독으로 지금 애플에게 알리지도 않고 지금 그 자기 자신의 설계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배열을 조금 바꿨다. 설계상의 그러한 것들을 허용을 했다라는 측면, 그래서 OLED의 성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측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했고, 또한 OLED 자체를 생산을 못 합니다. 생산을 못 하는 것보다 출하를 못 해요. DDI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출하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지금 큰 짐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